Look at the question marks number 10 in your textbook. A renewed apartment complex in the downtown. Downtown, 시내 중심가죠. 시내 중심가에 우리의 새 아파트 컴플렉스는 종합단지, 아파트 단지는 has rather small parking spaces. Rather, 다소 small, 작은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only a blank to its residents and visitors. 거주민과 방문객들에게만 이용 가능하다는 게 되겠죠. Okay. 그러면 그런 이용 가능하다는 말은 the available이 답이 됩니다. Available. Available은 늘 답으로 자주 출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가서 내 네 컴퓨터 잠깐 써도 돼? 하면 is your computer available?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굳이 돈을 안 들여도 쓸 수 있느냐? usable 하냐? 근데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여기 빵 팔아요? 이렇게 하면 do you sell bread? 이게 아니고 이걸 조금 고급으로 가르치는 게 중학교쯤 되면 do you carry bread? 이렇게 해요. carry가 취급하다라는 뜻도 된다. 이걸 가르치는데 근데 이거보다 좀 더 고급적으로 is bread available here? 이렇게 하면 더 고급입니다. Available이 이때는 내가 돈을 지불하더라도 사용 가능하게 되는 거죠. 즉 Available이란 단어는 이 라울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또 하나 공개되는데 내가 돈을 드리든 안 드리든 쓸 수 있으면 Available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Available하면 시간 나냐는 뜻이 되겠죠. 내일 시간 납니까? 하면 Are you free tomorrow? 안 하고 Are you available tomorrow? 하는 게 더 고급 영어입니다. 즉 잘 쓰는 어휘를 좀 알아서 잘 적용해서 쓰면 이게 잘하는 영어가 되겠죠. A, attractive는 매력적인이고 is는 쉬운. is인데 이런 일화도 있죠.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짐을 끙끙 들고 가는데 미국인이 그걸 보더니 easy 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은 영어 잘 못해도 지 나름대로 영어 한다고 느끼지만 열받죠.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easy 쉽다 하고 있으니까 뭐가 쉽냐. 근데 여기서 easy는 우리말로 살살해라 조심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단어 그 현지에서 쓰이는 말과 우리가 그냥 단어장 들고 외운 거랑 차이가 크다는 거죠. So expensive는 뭐 폭넓은 broadway의 broad b-r-o-a-d의 의미도 있고 사람이 개방적인 open의 의미도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 컴플렉스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한국 부산의 사직종합운동장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뭐 축구장도 있고 많죠. 종합단지잖아. 그런 걸 컴플렉스라 합니다. 뭐 아이고 나는 왜 이래 못생겼을까 이런 것도 컴플렉스가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 거주민은 레지던스 했죠. R-E-S-I-D-E, reside는 거주하다는 의미고요. 그때 ant나 ent가 붙으면 형용사나 사람이 되거든요. residence 하면 거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depend on, rely on, count on, 의존하다에서 depend에 ent를 붙이면 dependent 하면 의존적인이거든요. 근데 부양가족이라는 뜻도 됩니다. dependent는 앞에 im 붙이면 independent, 독립적인 t를 c로 바꾸면 independence 하면 독립이잖아. Independence Day 하면 독립기념일이죠. Okay. Thanks for your time and I'll see you later.